자, 오늘은 어디로 가보는 겁니까? 바다 식당이요. 바다 식당이요? 네. 아, 존슨탕. 아, 존슨탕. 그게 뭐 바다 식당인데 존스가 나오는 건가요? 존슨. Nope. 존슨. 아, 진짜 진짜 존슨탕이 그래가지고 존슨탕이야? 6.25 전쟁 직후 미국 부대에서 쓰고 남은 한글 소세지를 이용해서 끓인 부대찌개가 유명해진 건데 존슨 대통령 이름이 존슨 대통령이야. 존슨 대통령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존슨의 성을 따서 킹이 있어요. 발리카 이쪽에 있어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이태원의 유명한 부대찌개 맛집인 바다식당을 찾아와 봤는데요. 수요미식회와 3대천왕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바가 있는 집입니다. 안쪽에서는 직접 제작하신 듯한 먼지 방지용 덮개가 되어져 있는 수저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학적 설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앉아계시면 주방 안이 들여다보이는 인테리어입니다. 메뉴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소세지와 칠면조 소세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 다수 메뉴가 있지만 이 집은 존슨탕이 단연 1위입니다. 밑반찬으로는 오징어 젓갈과 깍두기, 그리고 달래 무침, 그리고 오이 무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찬들이에요. 먼저 달래 무침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집의 달래 무침은 달달하면서도 참기름의 맛이 좀 많은 무침이었습니다. 참기름과 설탕이 적절히 분배가 되어진 달래 무침이었습니다. 제 입맛에는 괜찮았습니다. 오이 무침은 식초향이 좀 많이 나는 시큼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무침의 레시피는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맛이 그 맛이에요. 밑반찬을 볼 때가 아니죠. 오늘의 메인 요리인 존슨탕입니다. 다른 부대찌개와는 다르게 파와 홍고추로 플레이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체다 치즈가 두 장 들어가져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무엇보다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져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양배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햄의 양도 꽤 많은 편인데 양배추가 더 많아요. 햄의 종류로는 프랑크 소세지와 김밥용 햄이 들어가 있는 듯 했습니다. 스팸용 햄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비주얼을 한번 보시면은 저 네모난 햄이 스팸은 아니었어요.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맛있어 보였습니다. 뭔가 푸짐한 듯 했는데요. 가격은 사악합니다. 비주얼은 봤으니까 이제 맛을 봐야 되겠죠. 이곳의 부대찌개는 지금까지 먹었던 부대찌개와는 완전히 180도 틀린 맛을 내고 있는 부대찌개였습니다.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가 없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는 라면이 없잖아. 라면이 없어. 아마도 면사리가 메뉴에 없는 걸 보면 국물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듯 합니다. 햄의 식감이 탱탱하게 살아있는 것도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죠. 햄 종류는 스모크 햄의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단단함을 보아하니까 제가 햄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모크 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부대찌개만 드시다 보면은 살짝 느끼함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는 오이 무침을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드시면은 조금 상큼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면은 부대찌개에 실수로 떨어뜨린 오이 무침을 건져 먹는 맛이죠. 육수는 사골 육수 베이스에 양배추의 시원함이 곁들여진 맛이었는데요. 살짝 치킨의 맛도 올라왔습니다. 그 맛이 어디에서 나왔나 살펴보니까요. 치킨 소세지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밥과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면 국밥충도 인정할 맛이 나옵니다. 왜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가 했더니 소고기 전문가가 저한테 계속 넘겨주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태원 맛집인 바다 식당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게 정말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